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만 이 뉴스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화장실에 4시간 갇힌 아빠. 한 온라인 커뮤니티예요. 이제 갓 돌이 지난 아기를 거실에 홀로 내버려 둔 채 보시는 그대로 화장실에 4시간 넘게 갇혀 있었던 아버지의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허준 변호사님. 그냥 문이 잠겨버린 거예요? 네, 화장실 문이 고장이 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휴대전화를 들고 들어갔으면은 전화를 해서 구출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기가 돌쟁이 갓난쟁이란 말이에요. 막 우니까 아빠가 갑자기 아기를 돌보다가 화장실에 가고 싶으니까 아이한테 휴대전화로 음악을 틀어줬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두고 화장실 안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문에 잠기고 이 사람은 굉장히 건장한 데다 체육 관련 전공을 해서 문을 부수면 쉽게 열고 나올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문이 열리지 않고 부수어지지도 않고 4시간의 시간이 흐르면서 예. 그 안에 좁은 공간에 갇혀 있으면서 거의 패닉 상태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아무리 목소리를 쳐도 뭐 환풍구로 소리를 쳐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나마 다행히 집에 홈캠이 설치가 돼 있었던 겁니다. 아내가 홈캠으로 아이가 잘 있나 봤는데 아이가 계속 자지러지게 우는데 아빠가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점심시간에 와서 봐서 겨우 구출을 했다고 하는데 그때도 아내가 밖에서 문을 열어도 열린 게 아니라요. 예. 119까지 출동을 했어야 했다는 거예요. 이 사진이 나오네요. 저 문 부순 장면들이 저게 안에서 정말 필사적으로 탈출하려고 문을 흔들고 부수려고 시도한 그 흔적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뉴스를 준비를 하면서 관련해서 찾아봤는데 이런 경험담 올린 사람들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남일이 아니구나, 이게 화장실에 들어갈 때 뭔가 대비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저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지금 당연히 그래도 4시간 만에 나왔고 보면 아이도 무사해서 정말 불행 중 다행인데 안지용 기자님, 아예 이렇게 아이가 밖에 있고 이런 게 아니라 혼자 사는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화장실에 갇혀가지고 정말 큰 일이 벌어질 뻔했다는 사연들이 사실 종종 올라오긴 하거든요. 지난해 10월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 남성이 원룸에 살고 있는데 화장실 갔다가 문을 돌렸는데 갑자기 문고리가 헛돌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예. 처음에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마찬가지로 또 숨이 가빠오면서 이 패닉 상태에 빠진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앞선 이 아빠는 체육 전공자에서 내가 부술 수 있겠지 생각을 했는데 쉽지 않았다는 거죠. 이 남성도 97kg의 건장한 남성이었는데 결국 더 이상 안 돼서 지금 사진 보이시죠? 저렇게 문을 뚫고 나왔다는 겁니다. 예. 저 남성의 얘기는 본인은 그래도 97kg이나 되는 건장한 남성이가 문을 부술 수 있지만은 만약에 어린아이나 또 여성일 경우 저렇게 갇히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고 결과적으로 볼 때는 화장실에 홀로 있다 화장실 갈 때는 휴대폰을 챙기거나 혹은 혼자 있기 때문에 문을 잠그지 않거나 더 좋은 거는 그 전에 문고리를 수시로 점검을 해보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미리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습니다. 그러게요.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휴대전화 꼭 갖고 가고 뭐 저렇게 낙상사고도 벌어지는 일도 있기 때문에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유념하실 사건 한번 짧게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 차례죠. 첫 번째 댓글입니다. 당원들은 눈 뜨고 귀 열고 있다. 내일 전당대회 결과가 그래서 더 관심입니다. 법 앞에는 모두가 평등해야 된다고 하셨고요. 진영을 떠나 잘못은 잘못된 거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라고 하셨어요. 왜 국민들이 다 아는 걸 모르고 있을까? 뭐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는데 마지막 보겠습니다. 고집과 아집의 정치는 나라를 병들게 합니다. 오늘 꾸짖는 댓글들이 참 많았습니다. 댓글 모두 감사드리고요. 잠시만요. 제가 아까 김건희 여사 관련 얘기에 조금 집중하느라 속보를 조금 꼭꼭 씹어서 못 전해드렸었는데 이 얘기입니다. 전당대회 당원 최종 투표율은 48.51%로 집계가 됐고요. 이건 3년 전 이준석 대표 당선 시에 투표율 45%보다 높고요. 반면 작년 김기현 대표 당선 시 투표율보다는 비교적 낮습니다. 이제 그렇죠. 7% 포인트 가까이 낮기 때문에 내일 저 투표율 어떤 결과가 나올지 두시입니다. 아마 저희 뉴스 탑10 시간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실시간으로 전해드릴 수 있을 듯한데 소포까지 관련해서 만나봤습니다. 감사합니다.